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젊은 놈이라도 죽으면 썩게 돼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멍이란 구멍으로 숭물이 흘러나와요. 숭물. 썩은 물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솜으로 구멍이란 구멍은 죄 막아주는 거지. 아까 내가 시상판에 눕혔다가 염이 끝난 다음에 칠성판에 옮긴다고 했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다고 잘난 척할 거는 없어. 아무튼 그 칠성판이 왜 칠성판이냐? 거기에 일곱 개의 구멍이 뚫렸는디 그게 북두칠성 별자리 모양으로 다 생겼거든. 그 일곱 개의 구멍으로 다 죽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숭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지. 그래야 뼈가 잘 보존되거든. 자, 이제 사자밥을 내놓고 습을 혀야 하는디 내가 사자밥 챙길 동안 송 기자는 이것 좀 데워 놓으셔. 그게 바로 향탕수라는 건디 향나무나 쑥을 삶아낸 물이요. 이걸로 다 시신을 닦아내야 하거든. 그걸 습이라고 하네. 가스버너는 자네가 좀 알아서 찾아오고 너무 팔팔 끓이지는 말어. 시체 데칠 일 없으니께. 알았지? 송 기자, 이게 바로 사자밥이라는 게요. 이게 왜 세 그릇이냐? 저승 사자가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어 망자의 혼을 데리러 오는 뒤 그게 세 명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저승 사자를 대접해가지고 편하게 저승길로 가라고 바치는 뇌물이다 이거지. 그렇다고 뭔 대가를 바라고 바치는 뇌물은 아니야. 자고로 뇌물이라 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자는 계산 아닌가? 그러니까 선물하고는 천지 차이지. 송 기자도 선물 많이 받아봤지? 그게 다 뇌물이요. 그 빌어먹을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뇌물지수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랴. 돈 있는 놈들이 권력 있는 놈들한테 보험에 들듯이 돈을 찻대기로 갖다 바친다는디 억은 우습고 수백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현은 모양이 돼? 우덜 같은 염쟁이는 한평생 못나게 일을 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라고. 그래도 꼭 한번 만져보고 죽어야겠다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네. 으이구, 저놈 저거 졸다가 눈 동그래지는 것 좀 보게. 별거 아니여. 한국은행을 털든지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원이 되든지 하면 돼. 그런데 그게 결국 누구 돈이요? 국민들 돈을 갖고 장사하는 놈들, 공무원이라는 놈들, 그리고 정치하는 놈들이 나눠 처먹는 거 아니요? 나쁜 놈들. 지들 딴에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디 어림없는 소리요? 달도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 열을 넘어 붉은 꽃 받는가? 결국 다 쇠고랑 차는 꼴을 보면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종자들이여. 지렁이가 구렁이 되려고 뇌물 썼다가 결국 구더기가 똥파리 된 꼴이지. 자고로 고름이 살 안 되고 때가 살 되는 법은 없는겨? 아이고, 내가 사설이 길었네. 어여, 다음으로 넘어가세. 향탕수 어딨나? 향탕수로 시신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걸 습이라구야. 송 기자에게 향탕수를 넘겨받은 유 씨는 병풍 뒤로 갑니다. 유 씨는 향탕수로 시신의 머리를 감기고 물기를 닦은 다음 빗질을 하고 빠진 머리카락을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몇 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톱과 발톱을 잘라 각각 네 개의 주머니에 따로 넣습니다. 습염은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수의로 갈아입힌 다음 입관 때까지의 절차로 염습 또는 그냥 염이라고도 야.
염은 다시 소렴하고 대렴으로 구분하는 뒤 그건 나중에 따로 말해줌세. 장례 절차라는 게 참 복잡하네. 상주에 예가 따로 있고 문상객에 예가 따로 있는 뒤 그게 또 수백 가지로 나눠져요. 난 염쟁이로 평생을 살았어도 그런 거 따지지 않네. 그저 마음인 게지. 죽은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이면 곡을 하던 멋을 하던 자기 방식대로 슬퍼하면 되거든. 자, 이제 반함을 해야 해. 염을 하기 전에 시신의 입안에다가 구슬이나 엽전, 물에 불린 쌀을 떠넣어 주는 건디 잠깐만 기다려봐. 내 금세 가지고 나올 테니. 유씨 한쪽편에 장치된 설치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설치물의 반대편으로 장의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의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유씨를 찾습니다. 계십니까? 유사장님! 이노친네 또 어디 갔노? 오늘 뭔 일 있나?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모였구마. 연락 주의소. 차세대 장의 대행 전문업체 천국으로 가는 계단. 장사치 이사입니다. 그냥 장의사라고 불러주의소. 언제든지 연락만 주의소. 발상 부고에서부터 사무제까지 장의일체를 완벽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곡도 대신해주고 손님 접대는 물론 상주가 없으므 상주도 빌리드립니다. 최고의 관, 최상의 수위. 주야 24시 항시 대기, 수위 염가 제공. 아름다운 꽃상여로 천국으로만 모십니다. 연락 주의소. 아니 이거 박 형사님 아니십니까? 아이구마, 지난번에는 참말로 고마우십니다. 관광버스 전복 사고 때 박 형사님이 즉각 연락 주셔서 25명 차대기로 장례 치렀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종종 연락 주이소. 이게 누구? 병복이 아이가? 아따야 반갑다. 내다 내 사치. 유치원 동창 사치다. 니 요즘 뭐하고 지내노? 응? 한국병원 사무장이가? 정말 반갑데이. 니 병원 말기암 환자들 많체? 연락 좀 꼭 주구래이. 그나저나 유사장님은 어디 가셨는겨? 뭔 소리요? 누가 왔어? 아니 이놈이 온게요? 이런 미친놈. 와서 뭐라든가? 뻔하지. 장례 사업이 어떻네 저떻네 되도 않는 소리나 짓거렸겠지. 망할 놈. 세상이 아무리 돈이면 만사가 장땡이라지만 어떻게 시체까지 돈으로 보냔 말이여. 이놈 어디 갔어? 내 이놈을 그냥... 유 사장님 저 안에 없던데 얘. 어디 가셨노? 오늘은 꼭 만나야 하는데. 지는 유 사장님이야말로 참말로 훌륭하고 또 고귀한 위인이라고 지는 생각합니다. 하모요. 이 일만큼 보람되고 신성한 직업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는데 그게 아닌기라요. 귀천 바로 염하는 일. 이게 바로 귀천이라 이깁니다. 잘 들어보이소? 내는 하늘로 돌아갈 기다. 새벽에 와 닿으면 뽀사지는 이슬 대불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내는 고마 하늘로 돌아가 버릴 기다. 노을빛 대불고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이래 손짓하모 내삼아 하늘로 돌아갈 기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억수로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기다. 이게 바로 귀천 아닌교? 하늘로 돌아가 삐리는 거.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 이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 얘기하는데 그게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린기라. 전쟁을 반대한다고 반전?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말고 지그들 생각이나 반전하라 캐라. 이라크든 어디든 파병해서 정의롭게 싸우는 깁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목숨 아인교. 대신에 시신은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와가. 동포의 손에 장례를 치르면 되는 깁니다. 그나저나 이 양반이 어디에 있노? 유 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유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이소. 암만 사방팔방에 고객이 지천으로 널렸다 캐도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는 거이 아닌기라요. 가만히 앉아가 들어오는 시체만 염하모 어느 천년에 돈을 모으겠는겨. 요즘 같은 경쟁 시대야말로 공격적인 마케팅 이게 중요한 기라요. 그라이 지하고 전국적인 장의 체인망을 만들어 갖고 한몫 단단히 잡아 보입시다. 유 사장님 와 이러십니까? 내가 생선도 아니고 아이고 짜가와라. 그만 좀 하이소. 가면 될거 아이가. 아무리 시상에 별의별 인간이 다 모여 산다지만 죽음을 돈으로 흥정하는 것들은 사람도 아니여. 괜히 힘썼더만 숨차네. 아이고. 지금부터 여는 걸 반암이라고 하네. 염을 허기 전에 시신의 입에 구슬, 엽전, 물에 불린 쌀 같은 걸 떠넣어주는 게지. 이렇게 쌀을 넣어주는 이유는 먼 저승까지 갈 동안에 양식을 마련해주는 게요. 처음에는 입의 오른쪽에 이어서 입의 왼쪽, 맨 나중에는 입의 한가운데 이렇게 세 번 떠넣어주네.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이제 소렴을 혀야지. 시신에다 수의를 입히는 걸 말이야. 소렴을 허기 전에 준비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여. 복건, 망건, 두건, 명목, 충의, 악수, 속적삼, 속바지. 송선생, 내가 왜 염쟁이가 되었는지 아는가? 사람들은 나가 외아들이니께 가업을 물려받은 거 아니겠냐고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절대 아니었네.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겄나? 말도 마. 아버진 죽어라 시킬라고 혀구. 난 죽어라 안 하려고 도망다니구.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도 허신 일인디 왜 너는 못하겠다는겨? 고조부, 중조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하셨으면 할 만큼 한겨. 전 안 해도 되잖아요. 헐만 허니께 허라고 허는겨. 안 헐만 허니께 안 헌다겨. 네가 이 일이 우스워 보이는 모양인디 내 선조들께서는 역사와 함께 염을 해가며 초계와 같이 쓰러져 가셨다. 워낙 천이 여기던 일이라 문헌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우리 17대조 할아버님이신 유계동 어르신께서는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수습하셨는디 장군께서 당신이 염하는 걸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아주 비밀리에 염을 치르셨다고 들었다. 방패 뒤에서 오죽하면 율곡 선생께서 10만 염병서를 주장하셨겠냐. 또 6대조 할아버님 유팔복 어르신은 동학군을 따라다니며 농민군 시신을 수습하시던 종군 염쟁이셨는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동학 교주가 염쟁이가 곧 하늘이다 라는 염내천 사상을 설파하셨다고 전해진다. 이래도 이 일을 우습게 볼겨? 사실이라 쳐도 옛날 얘기잖유. 한 시절 그리 잘 살았으면 된규. 증조부는 내 할아버지가 염해서 저승길 보내드렸고 내 할아버지는 내가 곱게 염해서 저승길 보내드렸다. 헌디 나는 딴 사람 손에 내 마지막 육신을 맡겨야 하겄냐? 그거라면 걱정 마셔유. 아버지 염은 지가 해드릴 테니께 서당께도 3년이면 공자왈, 맹자왈, 풍어를 읊은다는디 그까짓 거 못하고슈? 그려? 그럼 딱 3년만 이 앱이 따라 댕겨라.
그 다음에는 억지로 붙잡지 않을 테니께 말 한번 잘못했다가 덜미를 잡히게요. 하지만 나도 오기가 있지. 그야말로 딱 3년 동안만 아버지 따라다니다가 내 빼려고 마음을 먹었는디 3년째 되던 해 그만 아버지가 덜컥 병이 나셨어.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길래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했더니만 위암인디 얼마 못 사신다고 하시대. 한참을 말없으시던 아버지, 너한테 이 애비가 형편없이 보일란지는 몰라도 나는 내 깜냥껏 열심히 살았다. 후회 없다 이거요. 결국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겄냐? 다 잘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좋은 삶은 좋은 죽음으로 다 마무리되는 게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부탁허마. 잘 죽게 해다오. 우리 아버지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디 표정이 어찌나 편안해 보이던지 암으로 돌아가신 양반 같지가 않았어. 그걸 보니께 후회 없이 사셨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만 싶더만. 그때부터 나도 염쟁이가 됐네. 이 사람만 염하고 관둬야지, 관둬야지 하면서도 이 짓을 그만두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겨. 그 사이 늦장가도 들고 아들도 하나 낳고. 그런데 말이여, 재밌는 일은 내가 그렇게 염쟁이가 되는 게 싫었으니께 내 아들로만큼은 죽어도 염쟁이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했지. 그런데 이놈은 이상하게도 어려서부터 놀이만 했다 하면 시체 놀이요, 노래만 불렀다 하면 장성곡만 불러요. 그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염을 하겠다고 따라 나서겠다는 거요. 이놈아, 네 아버지가 했고 내 할아버지도 하셨고 증조부 고조부까지 대대로 이어져온 천한 일이여. 이제 이런 천한 일은 내 대에서 그만 끝내자. 응? 증조부 고조부도 하셨고 그 아들인 할아버지도 하셨고 또 그 아들인 아버지까지 하셨는디 왜 저만 못하게 하시는 거유? 이놈아, 할만한 일이 못되니께 하지 말라는 거요. 하고 싶으니께 하겠다는 거유. 그럼 좋다. 딱 3년만 객지생활 하고 와라. 그때도 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말리지 않으마. 그렇게 억지로 쫓아내듯이 내보냈어. 그렇게 나간 놈이 3년이 지나고 4년, 5년, 7년이 넘어서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아. 그렇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해도 염쟁이만 못하겠는가. 그래, 잘했다. 잘 생각했다. 헌디, 그러던 놈이 9년 만에 돌아왔는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 얘긴 그만하세. 나아가 집안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았네. 유씨 병풍 앞에서 시신 밑에 깔았던 지금으로 시신을 쌉니다. 길게 놓은 장포의 양쪽 끝을 조금씩 찢어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겨 메고 가로로 놓은 속포를 일곱 가닥으로 끊어 각 가닥의 양쪽 끝을 각각 다시 세 쪽으로 째서 발에서부터 차례로 양쪽 가닥을 잡아 힘껏 동여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네. 그런 뒤 죽어서 땅에만 묻혀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의 가슴에 묻히지 못하면 그게 진짜 죽는 게요. 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게요. 가슴에 앉느냐, 그냥 구경거리로 삼느냐. 억울한 죽음 앞에서 구경꾼처럼 구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자기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마는 법이요.